역순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송아지 집에 든 금송아지란 말이 있습니다. 송아지는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날려줘야 송아지고 소가 서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쓰지 못하고 그물은 만들어서 집에다가 그물은 만들어서 자랑하는 일에만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에 쓰라고 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 이열이 이 보혈의 축복을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고 그저 금송아지처럼 자랑하는 일에, 신앙 자랑하는 일에 무슨 경건을 자랑하는 데 쓴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각하고 깨닫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서 믿음 없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가 활용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러한 산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귀에만 은혜 받는 시간으로 흘러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두드고 우리가 말하는 일에서나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머나먼 길을 하염없이 정처 없이 가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줄로 압니다. 자, 머나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꼭 지참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그리고 그곳에 다를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 그리고 다급할 때 또 다쳤을 때 응급조치로 쓸 수 있는 약을 준비하는 그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가게 되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 되는 사람이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이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되는 사람이 용두주밀하게 준비해 준 것을 가지고 떠나간 이 자녀 된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양식을 꺼내 먹고 목마를 때 물을 꺼내 마시고 다쳤을 때 약을 바르고 길을 잃고 방황했을 때 지도를 꺼내서 길을 찾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 되는 사람은 이 나그네의 길 가는 데에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뒤늦게나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사람이 꼭 지참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도와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생명수와 그리고 위험할 때 쓰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서 가는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용도 주민에게 준비하신 보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려서 예배하신 이 보혈의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 인간이 어떤 때에 꼭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데도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베드로 선생은 일찍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이 세상의 정금보다도 귀하다. 그 피가 돈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시험과 죄악과 죽음이 들끓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생명과 사랑, 구원과 희락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정금보다도 돈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를 성경은 보배롭다. 우리의 운명을 하루에 아침에 바꾸어 준 이 보물보다도 보물단지보다도 더 귀하다고 해서 오늘 성경은 보배로운 피라. 보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보혈의 축복과 능력을 받고 살아가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확실히 매시합니다. 이 피를 마련해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보면서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자랑을 다시 한번 인생길에서 깨닫게 됨으로써 감사로 우리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줄 확실히 매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 보혈의 능력을 믿는 보혈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고 언제 어느 때에 그럴 때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즉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또 귀를 크게 열어서 보고 들어야 될 말씀이 두 가지 귀한 말씀이 있는데 진노라고 하는 말씀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고 말했고 또 우리 생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는 말씀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고난과 저주와 형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과 저주와 슬픔과 절망에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이런 저주 속에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결국 고난 중에서 살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피곤하게 되면서 마모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과 만물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 밑에서 400년 동안 먹지 못하고 학대받으며 심히 고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택하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권면하시기를 내 백성을 풀어주고 가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조롱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강물들을 피가 되게 했습니다. 강물뿐만 아니라 운하와 못과 호수 온 물이 있는 곳은 다 피가 있게 했습니다. 물을 담아놓은 그릇에까지 피가 있게 하시면서 악취가 나게 했어. 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떼, 이 떼, 파리 떼를 보내서 바로 왕과 또 애굽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악질과 독종으로 사람과 짐승을 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리고 메뚜기 떼로 농작물을 다 쳤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태양을 가려서 대낮에 캄캄하게 만들었어 어느 누구도 고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바로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왕 어떤 때는 좀 들을까 하다가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다시 마음이 달라지고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가운데 처음 태어난 자들 바로왕의 첫 아들에서부터 여정의 장자의 생명을 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짐승의 첨난도까지 죽이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이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불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불불뜬 진노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귀한 아들들이 죽고
나라는 큰 슬픔 중에 빠지게 된 비참한 그 시간이 점점 갖고 오게 되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계시하기를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표 집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의 온 땅에 보내서 바로왕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치셨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크게 울고 큰 슬픔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애굽의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지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재앙이 없었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봅시다. 이 세상은 애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십니다. 매사 매번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물은 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물이나 흐르는 시냇가의 물에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별의별 독충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물려도 아무렇지 않던 이런 무기들이 지금은 물으면 며칠씩 고통에 따라갑니다. 최고로 발달한 현대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악한 질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은 각가지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굶주려 쓰러져가고 예습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 없고 거대한 나라 소련까지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귀하게 키워온 자녀들의 생명과 일생에 죄와 마약과 방탕으로 망해가고 예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이 장차 이렇게 되어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은 더 큰 난리와 더 큰 전쟁과 지진과 가뭄과 독충과 악한 질병으로 망해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끝장이 나고 말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예수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니하게 신앙생활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성인들은 이 세상을 가르쳐서 장래 망할 도성이라고 말해서 장망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점점 망해가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또 마련하게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독생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고 독생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예수합니다. 믿는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은 이 구원을 얻는 조건 되는 말씀과는 독생자를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확실하게 얻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거역하고 살아온 죄악의 삶으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겠다는 말씀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를 문 좌우 솔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은 그 사람을 말할 것도 없지만 가정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린 양 같은 내 아들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세상의 재앙이 너에게 내려내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이 이 말씀을 꼭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과 여러분의 가정의 문, 좌우설주의 임방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는 것입니다. 발라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시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치근하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명을 타고 나는데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애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아주 다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잘 넘어가지만은 피를 바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죽음을 이기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요. 약하다고 해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에 발라느냐 발라지 않느냐가 달려 있는 줄락질에 매수합니다. 바른 사람은 피를 내 마음에 바른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제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위에서 들여다 봐야 될 말씀 또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인간에게 와서 무엇을 도둑질하고 무엇을 망치며 또 무엇을 죽이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하여금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여자까지 주어서 가정을 꾸며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된 줄로 압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보고 불같은 투기가 일어난 마귀가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여자를 찾아와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넘어갔습니다. 또 자기만 넘어가면 괜찮아요. 또 자기 남편까지 넘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의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후에는 아담과 이브의 가정에서 마귀가 도둑질해 가지고 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첫째 도둑질해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부간의 평화와 신학과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과 신령한 지혜를 도둑질해 가고 말하십니다. 이 귀한 것을 도둑맞은 이 아담과 이브는 그 순간부터 떨었습니다.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미움의 치를 떨었습니다. 짐승 같은 형상과 짐승을 가지고서 불안해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적대가 됐어. 아담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겸손하게 자상하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아담과 이브는 서로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물고 뜯고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전에 같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무덤같이 되었고 지옥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의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름답고 존귀한 인간의 형상과 지혜와 총명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를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찾아와서 신앙과 충성심과 겸손과 여러 가지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처음에는 한 놈부터 접근하다가 나중에는 일곱 놈을 데려오고 더 나중에는 몇백 몇천도 데려오고 끌고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짐승같이 미친 사람으로 망쳐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침투를 막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생애에 큰 손실을 막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로날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더 성공하려면 이 마귀의 침투부터 막아야 되는 것을 명심해서 주락질에 매수합니다. 마귀의 침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막으려면 마귀의 발판과 통로를 알아서 그 길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을 하시게 된 줄로 압니다. 마귀는 어떻게 인간에게 침투하는가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놈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아담과 이브의 가정같이 남부럽고 지어 행복에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는 분수에 넘는 욕망의 죄를 짓게 합니다. 더 높아지라, 더 똑똑해지라, 더 잘 살아봐라. 그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좀 자기 생활에 만족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와서는 원망하게 합니다. 분을 내게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진실한 사랑은 고갈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형용할 길이 없는 고독과 허무함감에 빠졌어. 무슨 일에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별것도 아닌 일에 물고 뜯고 싸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분한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침투를 막는 길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불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진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어머니가 시집간 딸의 집에 가서 멸치를 묻게 되었는데 사위되는 사람과 딸이 몹시 다투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푼을 참지 못해서 팔딱팔딱 뛰면서 까무러치려고 하는 딸을 보고 어머니가 너무 근심해서 예, 너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이 약 먹고 좀 진정하라고 해서 소화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소화제가 꼭 진정제인 줄 알고 받아먹은 딸이 잠시 후에 진정이 되면서 엄마
미안해요. 하고 제정신이 돌아오더니 배가 고파지네요. 밥 좀 먹어야 되겠어 하더란다. 마음이 진정이 되더란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믿는 대로 생각하면 그 불안 마음도 진정이 된다는 말인데, 그러나 실제 진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라간 혈압과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특효약입니다. 동물의 피에서 뽑은 약은 사람의 피를 뜨겁게 하고 열나게 하지만, 그러나 식물에서 뽑은 이 약은 사람의 열을 떨어뜨리고 신경을 느긋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는데, 특별히 눈보라와 폭풍에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과실을 실에다가 맺는 나무에서는 그런 특효약이 나온다고 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무와도, 열매 맺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빗발치는 멸시와 천대와 곤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참고 견디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평화하신 분. 이런 분 속에서 있는 피가 그러하고 이런 분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능력이 있어서 격한 사람의 마음과 신경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 때에 예수님의 피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놀랍게도 진정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분은 그런 데에 은혜를 받고 이런 찬송가를 친 줄로 압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이 가득해서 거칠은 말이 나오기 전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망이 가득 차서 그 욕이 나오기 전에, 그러므로 분과 미움이 가득 차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눈을 잠시 감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구스탄 멸시와 천대의 핍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흘리신 피를 내가 이 시간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내 이 분한 마음에 뿌려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마음이 진정이 되겠나이다. 예수의 피에, 예수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부르면 피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이 되면 마귀는 발판과 통로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도망갈 줄로 매삽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었지만은 좀 더 젊었을 때, 아니 웃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젊지 않았다 그 말인 말씀 같은데, 그래도 아멘 하세요. 목욕할 수 없는 악한 환경을 만나서 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워서 옷만 그저 겹겹이 껴입고 몇 달 동안 지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근질근질하면서 꼭 속에 무엇이 기어다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려운 데를 좀 긁어보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쓱 집어넣고서는 이렇게 긁으려고 할 때 뭐가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 잡힌 걸 훌떡 꺼내보니 보리쌀만한 이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홀랑벗고 내복을 다 뒤집어 보았더니 이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석기가 꽉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옛말에 과부는 쌀의 서말이고 호라비는 무슨 이가 서말이라고 하더니, 호라비 같은 생활을 몇 달 만에 이가 서말이 되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쌈수도 빠를 수도 없고 뭐 삶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목욕하고 난 다음에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때 그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쾌해지는 기분 지금도 종종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 이 더러운 간증에 웃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6.25 때 일사후퇴 때 피난사를 하면서 몇 달 동안 목욕도 못하고 껴입은 옷에다가 또 껴입을 때 여러분 아마 이가 다섯 마리나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의 지그시 든 분 가운데서 옛날 우리 한국도 군대 생활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가 아마 드글드글 하셨던 거 기억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때부터 자주 목욕하게 되었고 지나칠 정도로 새 옷을 갈아입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신지 짐작이 가는 줄로 압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양심도 씻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별의별 죄악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악독으로 가득 차고 말이 많아지고 남의 일에 간섭과 해방한 일이 많고 그리고 무슨 생각에도 잔인하고 말에도 잔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근질근질해서 꼭 누군가는 긁고 싶고 그리고 피를 빨려 먹기 때문에 몸은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면서 힘이 여서지가면서 신앙생활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의욕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결국 그 마음과 양심도 발진 티부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늘 마음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는 말입니다. 요리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병자가 돼서 이런 말에도 걸리고 저런 말에도 걸리고 못 견뎌 아파하다가 중병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늘 깨끗이 할 때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면 먼저 사람의 속이 편해집니다. 사람의 속에 늘 상쾌하고 기쁨이 끌어오르는 것인데 뱃속에서부터 샘물같이 끌어오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부터 혹은 재물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얻는 기쁨은 없다고 할지라도 샘물을 늘 마신 것처럼 시원함과 기쁨이 뱃속에서부터 강물처럼 넘쳐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백속까지 편해지고 맨날 매일매일 샘물 같은 이런 샘물을 마신 것 같은 시원함과 희락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살면서 겹겹이 끼어 입은 마음의 옷들, 죄악의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짓도 회개하기에 싫어서 죄를 감추려고 끼어 입은 이 옷들 수도 없이 끼어 입은 이 옷들을 벗어야 됩니다. 열등감을 감춰보려고 입은 이 자랑의 옷들, 가난을 좀 감춰보려고 끼어 입은 이 사치의 옷들, 무식을 좀 감춰보려고 뭘 아는 채 하면서 끼어 입은 교만의 옷들, 약점을 좀 감춰보려고 끼어 입은 이 허세의 옷들, 탐심의 옷들, 위선의 옷들, 거짓 옷들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무용하는 줄 확실히 매수합니다. 종종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는 말씀을 좀 들으면은 마음속 깊은 데서 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따금씩 죄의식과 죄책감이 끌어와서 못 견디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신 분들은 아주 옛날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젊어서 방탕생활하면서 입었던 옷들을 온전히 내가 벗어버리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벗지 않고는 목욕할 수도 없고 옷 입은 채로 목욕하는 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우리가 벗을 옷은 다 벗고 알몸으로 있어야 물의 성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옷도
벗어버릴 것은 다 벗어버리고 최후의 마지막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소고까지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가 크게 역사를 확실히 매시합니다. 벗지 않고 가장 깊은 곳을 벗지 않고 그저 주여 믿습니다. 보혈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고 해봐야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아무리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하게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세 시간을 못 갑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보려고 해도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과거,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신 것을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죄, 하늘에도 도둑질한 이의 죄에서부터 남의 생일을 망친 언어 생활, 사람을 죽인 죄까지 낱낱이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고 흠없고 티없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확실히 매수합니다. 인생의 그런 길 한번 꼭 있어야 될 줄 확실히 매수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겸손과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예수합니다. 새 사람 입는 여러분들께서 치열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소의 제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의 말씀에서도 멀리 있던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또 가까워졌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좀 유의해서 들읍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그때그때마다 잘 알고 깨닫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리에서 사는 인생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좀 가까이 살고 있는 인생인가 가까우면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조사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만물의 생사 화복이 좌우되고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가까이에 살면 생명과 축복과 흥망과 번성의 삶을 살 것이요. 그러나 그와 멀리 살게 되면은 죽음과 재앙과 멸망과 쇠함이 문 앞에 들이닥치는 매일 들이닥치는 삶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과정을 봅시다. 태양과 조금만 떨어지고 멀어져도 겨울이 닥쳐오고 환난의 바람이 불면서 만물은 냉랭해지고 죽어가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죄악의 밤은 깊어지고 길어만 갑니다. 그러나 태양과 가까워지면 봄은 다시 오고 새싹이 나며 무럭무럭 성장하고 아름다운 꽃을 베풀 뿐 아니라 만물마다 충실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햇빛 대신은 하나님과 어떤 거리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고 깊이 생각하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성령께서 권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는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고 영원한 사랑이요 자비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도 아닌 삶은 허무맹랑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5장에서 예수는 마치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내일이 잘 될 거라, 내 장래는 잘 될 거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생각하거나 혹은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게 좀 있고 입을 게 좀 있고 거처할 데가 좀 있고 일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생산과 이 성장과 결실에 중단되었다든지 또는 없어졌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악의 삶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우리의 도와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화목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섭섭한 마음을 푼다 그 말. 분한 마음을 풀어준다. 미운 마음을 푼다. 강팡한 마음을 녹여준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말인데, 사람이 섭섭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풀게 되면 자연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은혜로워지면서 그 어떤 사람과도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하고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아주 대단히 관용스러운 마음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을 푸고 누구하고든지 가까이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에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분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원수 같은 우리의 인간에게 대해서도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가까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고 싶으면 아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만 짓고 짓고 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서부터 멀리 멀리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성수의 담력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그 애절한 호소가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옛날 가인이라고 하는 형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우가 있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적당히 신앙생활한 사람이었고 아우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께로부터도 아우되는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생의 사랑을 받게 되자 형이 투기가 나서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은사가 이제 그저 불쌍합니다. 그래도 아우되는 이 사람은 형에 대해서 늘 착하게 겸손하게 대접합니다. 동생이 또 이제 또 자기보다 더 착하다는 것 때문에 투기가 나서 아주 미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분함을 참지 못하던 그는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이 형 되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의 시침이 탁 뛰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내 동생의 보호자가 다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야 그제서야 가인이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네 재벌이 너무 중요해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으니 무서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상스럽게 그렇지 않다 가인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대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해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 죄인에게 이상한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가인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가인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인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가인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가인의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주인에게 더 하나님이 가까이 친절히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죄 없이 죽은 아벨의 피 때문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벨의 피의 소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이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나를 죽인 내 형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형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형을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울부짖으며 죽어가면서 흘린 이 아벨의 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 죄 없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애절하게 빌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피는 하나님의 격한 마음이라도 푸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자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에게까지 가까이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이며 믿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는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채찍맞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예수의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소리 때문에 강도 같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했고 우리는 죽임을 면하게 되었고 이 피소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의 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와 은혜까지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게 된 줄 확실히 매수합니다. 이 피소리는 2000년 갈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영원한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호소하는 뿌리는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은이나 청금보다 귀하고 보배롭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았을지어다. 마음에 명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에 구원과 승리와 성결과 화목을 불러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성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주는 능력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일찍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의 피로 인치심을 받으십시오. 그의 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의 피로 성경을 얻으십시오.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리하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에 넘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줄락질에 매섭니다. 주님이 내일 들이닥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흠없고 점없이 평강 가운데서 영접하게 될줄락질에 될지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여, 은보다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금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보배로운 피, 이 피의 축복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고요의 능력 죄의 거열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거열 능력이로다. 죄의 비밀로 죄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계절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저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독 거룩한 아들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보혈의 축복을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와 성결한 생활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삶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에 감동하시니 오늘부터 보혈의 축복을 믿고 보혈을 활용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전에 몰려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아멘. 마음이 가득하여짐을 깨시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세요. 종기로
하나님.